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 올리는 신금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네, 어느 학자가 류행가 100곡의 가사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네. 네,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나, 너, 사랑이었습니다. 네, 유행을 탄 노래들은 그만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화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유행가에 가장 많이 있는 단어라면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닐까 싶네요. 네, 나, 너 그리고 사랑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세상이 사랑으로 차 넘치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사랑에 린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남녀 사이 사랑도 좋고요. 사람과 네. 사람 대의 사랑도 좋고 힘이 있을 때 많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글자로 사랑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입말로는 네. 뭐 사랑한다, 사랑해 이런 얘기는 보통 평소에는 자주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일 있으시다면 소심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광현이 부른 하얀 나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민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네. 네, 음악은 우리 삶이 일부러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아주 즐겁습니다. 그래요, 저도요. 네. 네. 오늘에는 네. 아래 계실에서 음악을 보급하시는 선생님들한테다가 노래 가사와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교실에 누구라고요? 노래 교실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의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박석영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매일 점심 11시 20분부터 12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부 선풍금을 팔렵니다. 네. 예, 성민용하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네. 연계 전화번호.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는데요. 시간상 관계로 정보 미처 제공하지 못한 분들은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256-111번, 256-1112번 두대의 전화 이용하셔서 중파 1206kHz에서 보내드리는 정보광장 프로그램에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시간,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피카소는 상상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 정성을 기울여 상상하라.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에 따라 곧 현실이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은 미리 보기입니다. 꿈은 상상에서 비롯되죠. 자그마한 상상이 꿈을 만들고 꿈이 생기면 디테일한 목표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상상부터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경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생활이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신체 내부 장기들은 아주 중요하므로 언제나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계단을 몇 개 오르거나 아이들과 잠깐 함께 놀아주고 나서 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호흡이 불규칙해졌다면 스스로 신경을 써야 하겠는데요. 기도는 몸에서 가장 일이 많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피로를 느낀다면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우리의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와 폐 건강을 위한 권장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정성을 다해서 상상하라. 이렇기 때문에 천재성 있는 명작들을 후세에 많이 남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루에 수십, 수백 가지의 상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요. 꿈을 쫓아 디테일한 목표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 시간 출근하면서 기왕이면 부정적인 상상보다는 긍정적인 또 거창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죠? 자꾸 상상하다 보면 어느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은희,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윤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금희 씨랑 파트너 할 때는 네. 멋진 윤일 아나운서 멋지다는 걸 좀 강조를 해줬었는데 네. 홍 씨는 그냥 뭐 평범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악센트가 조금 안 좋았나요? 예. 멋진 윤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아, 맞아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해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거 이겁니다. 예.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라디오 속으로 프로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코너죠. 네, 웃다 갈래요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재미나는 사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웃다 갈래요? 네, 오늘의 첫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엄마와 함께 마트에 장보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소고기 장조림을 잘 먹어서 장조림 재료를 사러 갔죠. 엄마는 저에게 나는 가서 감자를 고를 테니까 너는 가서 소고기 100원어치 사와라 하며 임무를 주셨습니다. 평소 혼자 장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내심 좀 긴장하며 소고기 파는 코너에 갔죠.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소고기 100마리어치 주세요 라고 말해버렸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서 네? 라고 되물었죠. 저는 혹시 잘 안 들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똑똑히 아주 잘 들리게 아주머니 소고기 100마리어치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저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요 아니에요 소고기 100원어치 주세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 웃기셨는지 소고기를 담아주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옆에 분하고도 방금 저 학생 소고기 100마리 달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부끄럽네요.